회장을 하실 겁니다. 그럼 이제 식사를 하시게 될 겁니다. 그래서 여기서 그걸 양해해 주시고, 왜 그러냐면 지금 박인희 씨가 오늘 뭐 다른 중요한 약속이 있고, 또 지금 그 공연 때문에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.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박인희 씨가 공연을 이번에 생전 처음이거든요, 사실은. 그래서 저한테 주문하기를 5월 말에 5월 22일 날 공연이 다 끝납니다. 그때 공연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또 해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해서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 양해해 주시고, 시간이 곧 됐죠? 예? 그러면 저희가 뭐 너무 기다리시면 뭐하니까 간단하게 좀 저희 소개를 하겠습니다. 자 이쪽 올라오세요. 우리 집행부 몇 분들 올라오세요. 올라오셔갖고, 예. 자, 우선 저는 여기 카페에 그 총무 맡고 있는 서울 사람입니다. 고맙습니다. 준비위원장님 안녕하세요. 박인희님을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주준위원장 그늘 아래 김홍섭입니다. 인사합니다. 준비위원 권영록님 안녕하십니까. 다이트 1827 권영록입니다. 예, 지난번에 기자회견에서 누나가 말씀하셨듯이 마지막 팬 한 분이라도 남았을 때 자기는 음악을 포기하지 않겠다. 거기에 많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카페 운영자 루옥입니다. 반갑습니다. 루옥입니다. 전국에서 이렇게 모여주신 팬 여러분께 카페지기님을 대신해서 제가 고맙다는 말씀 전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참고로 저 카페지기 그리운 미래님은 현재 그 미국에 거주하고 계십니다. 미국 그 시애틀에 거주하고 계셔서 도착이 안 됐어요. 그리고 오늘 전국 뭐 각지에서 오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근데 저희가 지금 상당히 뭐 대접이 소홀해요. 왜냐면 저희가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. 그래서 양해를 해주시고, 간단하게 지금 이제 과일하고 떡을 좀 드렸으니까 우선 허기지신 걸 좀 보완하시고, 저희가 이제 이 식사는요, 식사는 지금 이 간단한 환영식이 끝나기 전에 식사가 진행이 안 됩니다.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상 건데 식사는 아마 8시경에 시작할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그때까지 양해해 주시고, 왜냐면 뭐 이게 밥 한 끼 먹는 것보다는 우리 박인희 씨 얘기 좀 들어보는 게 중요하니까, 그래서 우리가 좀 그렇게 했습니다. 그래서 깊이 양해를 해주시고요. 또 딸이 좀 뭐 해줄게요. 지금 박인희 씨가 정확히 7시 20분에 들어오실 겁니다. 7시 20분에. 왜냐면 우리가 좀 늦게 우리가 도착하신 분이 있을 것 같다고 제가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. 그래서 제가 주문해서 7시 20분에 오실 텐데 올 거니까 여기 뭐 여러가지 바쁘신가 말고 참석해서 너무너무 감사한데, 죄송합니다. 조금만 좀 더 기다려주시면 고맙겠고, 저 뒤쪽에 화장실이 있습니다. 남녀 화장실 다 있으니까 다녀오시고, 그 다음에 떡이나 과일 같은 거 저 뒤에 주방에 가면 다 있어요. 그 점 또 급하게 갖다 드시고 하시면 됩니다. 또 하시면